조용해 주십시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날. 아니, 저 야.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니, 갱거리였어.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이 바로 월급날 아닙니까? 아니, 그걸 누가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이따가 저 술이나 한잔 꺾읍시다. 예? 이따. 아니, 이따. 월급 타봐야 그 몇 푼이나 된다고 전 그만두겠습니다. 캥거리우스가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글쎄, 전 빠지겠습니다. 아니, 기껏 바람 다 잡아놓으니까 이제 와서 왜 빠지시겠다는 겁니까? 아, TV야 내 돈으로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티까지 내준다면 내 따라가죠. 당돌리우스. 당돌리우스는 월급 타서 다 어디다 쓰시길래 그렇게 팀 몇 푼 가지고 쩔쩔매십니까? 그까지 월급 타봐야 이거 뛰고 저거 뛰고 나면 뭐 남습니까? 우리 같은 봉급 생활자들은 불쌍해요, 사실. 조용히 주십시오. 배역에서 나오십니다. 예? 자, 오늘은 기쁜 날. 월급 받아 집에 가세. 자, 한 달 동안 정말 고생들 많이 했어. 예. 어? 자, 지문이 없어? 예. 월급 봉투 줘. 하나씩 나눠줘야지. 갱가리 없어. 감사합니다. 자, 잠깐만, 저 이제 예. 세금 조금만 떼고. 아, 조금이죠? 예, 조금만 떼십시오. 돈을 받아가지고. 요거는 이제 예. 주민세거든. 예,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근로 소득세. 예. 방위세. 이건 방위세. 예. 이건 교육세. 예. 그리고 이거 만 원 남네. 요거는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꼬간 돈 있잖아. 예. 자, 월급 받아. 예, 예. 이게 월급 봉투입니까 이거? 아니 다 빼고 나니까 잔돈 요거 남았습니다 배야. 애들 꿈이라도 사다 줘. 그래도 아빠 월급 날이라고 은근히 기다릴 거 아니야? 어? 자 다음 동기리우스. 예. 앞날이 없잖아. 그다음에 동기리우스. 예. 아니 배야. 이제 봉투에 돈이 들어있긴 들어있는 겁니까? 너 눈 그렇게 나쁘니? 또 들어있잖아. 아니 이런 박봉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걸 들고 어떻게 집에 갑니까? 가장의 체면이 있죠. 갖고 가기 싫으면 그만 들어놔줘 그러면은. 아니 야, 제 얘기는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냐 이겁니다. 차라리 그 거짓밤에 있는 밥풀을 떼어먹지 이거. 네가 인마 거지냐? 이러면 비열해도 꼭 거지같이 해요. 아니 그럼 제가 거지꼴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이거? 야 인마 네 말대로라면은 내가 마치 무슨 법적 근거도 없는데 세금을 착취한다 뭐 그 뜻 아냐? 다 근거를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너 세금 안 내고 살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비 시작하자고. 네, 자, 어허, 뭐 이래 이거 저놈이. 저놈이 때려! 뭘 때려! 시끄러워. 스쳤는데 때렸다 누구야? 뭘 때리고 스쳐야 스치기는. 아니, 당신 뭐야? 넌 뭐야 인마? 넌 뭐야? 아니, 당신 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거 새파랗게 젊은 놈 왜다 봐버려. 여봐, 어서 저 폐하 좀 모시고 와. 놈들 남자 이거 보세요. 왜? 이분이 바로 폐하 있습니다. 아, 이분이 폐하예요? 진작 얘기를 해야지 뭐! 아무나 어떻게 해! 근데 이 폐하가 왜 이렇게 개떡같이 생겼어? 아니, 금방 뭐라 그랬어요? 옳은 소리 하셨습니다. 예. 옳은 소리 했어? 예. 아니, 근데 예. 당신 누군데 황실에 와서 소란을 떨고 그래요? 예, 저로 말할 것 같으면 그 당숙리우스의 친구 응. 짠돌리우스요 내가. 방송리우스 친구? 예, 꿔준 돈 안 갖고 외국으로 도망갔길래 월급날 여기 와서 받으려고 내 지금 들어온 사람이. 아니 그렇지만 신원이 확실치도 않은데 어떻게 월급봉투를 맡깁니까? 이상한 양반이시네 이거 진짜. 너 뭐야? 너 당돌리우스지 인마. 얘기 많이 들었어? 싸가지 없다고 짜식이. 예? 맞아 내가 옛날 본 것 같아. 그럼 당송리우스 월급 줘.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아니 참 어떻게 돈을 그렇게 해? 이 액수가 틀리네. 뭐 뒤로 판공비 쪼는 얼마 더 준다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아 좀 줘야. 딴 사람들 다 주는 게 아니야. 아니 그런데 폐야 응. 그 저희들은 봉투가 이렇게 얄팍한데 동기리우스하고 당숙리우스는 왜 이렇게 봉투가 두툼합니까? 어, 고지점 잘 지적했어. 일단 당숙리우스는 뭐 헛소리는 하더라도 제일 나이가 많잖아. 연장자고 대우해주는 하고 이제 들어주는 거고 그 다음에 동기리우스. 예. 동기리우스는 이 장부상에 극빈자로 되어 있어요. 생활보호 대상자. 아니 폐야 동기리우스는 부동산만 해도 수백억을 갖고 있는데 무슨 생계 무슨 보호 대상자가 뭡니까? 극빈자가 뭡니까 이게? 아니 부동산 수백억 있어도 지 앞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저 일가시장한테 명으로 돼 있지. 새빵살이 하고 있습니다. 안 도와주면 금방 죽을 놈으로 돼 있다고 서류상으로는. 예야 응?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공평과세라 써야죠. 국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국민들은 지금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공평한 세금 제도에
지은아! 아니 저놈이 왜 갑자기 아래 웃기는 황성호나 연속국가나? 지금 로마의 봉급자 생활자들은 너무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원성이 찾아옵니다. 윤화해 주시옵소서 전하. 참 별 정신 나간 놈 다 있네. 야, 저들도 가만히 있어요. 예,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항상 가만히 계세요. 월급 받았으면 가세요 이제. 아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시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듯이. 뭐 잘못 있어요? 아, 잘못 없죠. 그럼 하세요 야, 그냥.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는 우리 근로대중들은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소위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투기꾼이나 또는 사회지도층 부유층에 있는 의사, 변호사 이 자유직업인들이 이렇게 세금을 적게 낸다면 사기가 떨어져서 국민들이 일한 기분이 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자유직업이 좋다는 거 아니야? 자유직업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세금 내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또 누가 마음대로 세금을 내나 그래. 말이야 바른 말이지. 안 그러? 누가 마음대로 세금을 내? 방송리오소 친구분인 짠돌리오소 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 나가주세요. 뭐 나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 색시도 여기 있는데 뭘 그래? 색시? 근데 이 색시는 할 일 없으면 시집이 나가지 그래. 이거 봐, 좋은 신랑감 있는데 한번 선 볼려? 아니, 좋은 자리 있어요. 아, 그럼 있지. 좋은 자리 있으면 어떡하라고! 아, 누군데? 왕비예요, 유부녀예요, 왜 그러세요? 왕비예요? 근데 어떻게 실물보다 화면이 나? 화면은 엉망인데. 무슨 소리예요? 좋은 얘기야. 그 쓸데없는 신경하지 마시고. 이제 가주세요. 원로를 지금 회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도 원로예요 따지면은 나이로 따지면은 자 쓸데없는 회의하지 마시고 자 회의하자고 어? 배야 이 자유직업인들은 자기 소득에 비해서 위험 부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위험 부담률이 있다고 하는데도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죠. 배야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썼다 이 그렇죠? 얘기야? 내가 언제 복지를 위해서 신경 안 썼니? 복지 나처럼 신경 쓴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럼요. 경로당에다가 장기 판사 줬어. 장기 아기까지. 예. 어린 놀이터에 거래사 줬고. 더 이상 어떻게 신경을 쓰니? 세금으로. 복지에 그렇게 신경을 쓰셨으면 그 봉급 생활자들에게 엄청나게 거둔 그 근로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습니까? 얘는 좀 남는 게 나아요. 예를 들어서 손님이 오는데 밥을 하는데 좀 모자라 봐라. 그 이웃집에 꾸라가니? 배야! 다크그래도 밑으로 남는 게 낫지. 그 잉여 근로소득세는 근로자들의 피와 땀입니다. 마땅히 그들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안 됩니다, 폐야. 돌려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공돈이다 생각을 하고 그 돈을 집어넣고 어디 가가지고 술집마다 다 메어질 것이고 또 마누라 몰래 혼자 챙기려다가 부부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겠습니까? 오히려 과습이 조장이 우려됩니다. 제일 낫다. 네가 제일 낫다. 딴 놈들이 간 돌아. 제일 나. 차단했어. 그 당선돼서 체면을 받은 사람들은 조용히 하세요. 그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안 끼는 데가 어떻게 되는 게 하람님이. 국민의 한 사람이야라. 누군 여기 국민 아닌 사람이 있어요 지금? 너는 간신의 한 사람이야. 여기 나와서 국민이에요. 왜 이러세요 이거? 그래 감시 좀 하겠다는데 해봐. 여기 뉴스. 근로자들은 그런 허세를 부릴 틈이 없습니다. 말씀 상관하세요. 자 알았어. 뭐 그렇게 흥분하지 말고 저 짜들리우스 아저씨 볼일 보셨으면 가주세요 이제. 아 나 뭐 잘못 있어요? 나 여기 있는데. 그러면 얌전하게 계세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세금을 원리 원칙대로 공평하게 거둘 수 있는 무슨 대책 같은 거 있으면 얘기해봐. 예, 그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자유직업인 의사, 변호사, 중개사 등 이런 세원을 확실히 포착을 해가지고 세무수사대를 건설을 하는 겁니다. 아, 탈세를 못하게? 그렇죠, 탈세를 못하게. 그래서 한 명을 다섯 명에서 많게는 20명까지 감시를 하는 거죠. 한 명당? 그렇죠. 그것도 모자라면 탱크나 미사일 부대 아니면 특수 그 전력 부대를 동원을 시켜가지고 탱크를 동원해? 그렇죠. 조사 감시를 시키는 겁니다. 뭐 전쟁 났니? 헬리콥터. 안 되면은 가라. 그걸 원로라고 대답을 막 원로 어디다 따다 지금 몇 명씩 감시를 시켜. 저걸 빠지는 얘가 제일 낫다. 네가 얘기해. 너 옳은 말이지만 조용히 하세요. 이놈은 칭찬해줘도 난리네. 왜요? 나 쓰지 마세요. 진짜 그래 오사. 저도 한 말씀 올려도 될까요? 웬만하면 앉아있지 날라리야. 어? 어, 문제는 결국 봉급 생활자들을 보호로 본 거 아니겠어요? 가제로 갔다 이 얘기죠 지금. 아이스 마.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자유직업인들에게 세금을 왕창 징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직업인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의사 변호사지. 거지. 구두닦이. 신문팔이 소년. 그리고 포장마차 주인. 이런 사람들에게 세금을 팍 함대게 하는 거예요. 대가라면 집으로 어때? 자유직업 거처럼 그 사람들 부자 도와주지 못하면 그냥 파가질 수란 말이야. 왜 따라야 돼? 아, 화면이나 이 여자는 화면이나. 아, 저리 가세요. 아, 얘기도 못해. 태야, 이거
이건 뭡니까 또? 얼떨뉴스라고요. 매일 이 시간이면 들어오는 놈 있어요. 별놈 다 들어오네 여기는. 그러니까 제가 신경 쓰이죠. 왜? 배야 정말 너무합니다.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뭐가 너무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직업도 없는데 웬 놈의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참 아니 나 아니 대야 이 직업도 없는 불쌍한 애한테 왜 세금을 이렇게 많이 때렸습니까? 어? 오늘은 웬일이세요? 제 편을 다 들어주고? 아가! 얘 아가! 예? 아가? 너 내가 네 뒷조사를 해보니까 너 음성소득이 무척 많더구만. 그리고 너 이태원에 웬 여동생들이 그렇게 많으니? 어? 너 인마 내 일을 왜 팔고 이태원에 쏘다녀? 내 창피해서 이태원을 못 나가겠어 얘 때문에. 예? 아니 동기리우스! 예? 그럼 그 나이에 동기리우스는 그 이태원에 가서 젊은 애들하고 논단 말입니까? 공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좀 아닌 거지요. 그 나이에 무슨 스트레스야 스트레스가. 그리고 얼떨뉴스 이놈아, 난 네가 천하의 고아에다가 무직자에다가 전응아에다가 그렇게 불쌍한 놈인 줄 알았어. 인제 보니까 부모 잘 만나가지고 호강하면서 이놈아 사점에서 여기 나와가지고 요 세금 내기 싫다고 이놈아 이리 빠지면 저리 빠져 이놈아 나가 이놈아. 얼떨뉴스를 뭘로 보는 거야? 어쩌 워 두 더냐 일 아우 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황실에 이따위로 내가 되는 거야? 뭘 가자야? 너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이태원이요. 이태원? 예. 괜찮냐? 물 좋아요. 가자 이태원으로. 이거 봐.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똑바로들 해라. 나 국민의 한 사람인데 똑바로 하고. 실물이 못하네 얘는. 뭐 이상한 양반이야 진짜. 끝까지 피곤하게 하시고. 아, 경비들 철저히 해 경비들. 강순이는 어떻게 친구를 사귀어도 어떻게 전 양반이랑 친구를 가냐. 글쎄 말입니다. 아유. 야. 이제 이 봉급생활자들, 근로대중들은 폐하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치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어. 그러면은 우리 원로들의 진정한 뜻을 알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앞으로는 예.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는 세금을 팍팍 매기고 예? 원칙대로 예. 그리고 생활봉급자들한테는 세금을 아주 적게 걷는 방향 요거 어때? 자 찬성하는 사람 손 들어봐. 아, 저 폐하 그 현실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관계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좀 비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저항스럽게 그럴 텐데요. 폐하 우리나라 실정법에는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벌충되기 때문에. 조용히 해! 캥거리였어, 당돌렸어, 동기리였어 똑같은 놈들이야! 하여튼 뭐 문제가 있다 고치자 그래서 내가 고친다 그러면은 지들이 결국은 지들한테 해당되는 얘기니까 반대하잖아! 찬성하는 사람 있으면 한국교차 찬성! 저는 찬성입니다. 제목이었어! 제목을 지켜! 옆에 가서 부처님이니까 가만히 서 있긴 하지 뭘 뛰어들고 그래! 원로도 해야 하는데 정치에 뭘 한다고 그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야? 법이라는 거 정치하는 거는 신중하게 이제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 야! 저 진목 뉴스에게 사양을 내리심이 가하신 줄로 아래요! 유라야지!